오히려 요런 데가 모터가 작아서 그렇게 가속도 속도가 이렇게 아주 빠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팩트가 좀 없어도 되는 건지. 예술과 같은 좀 창의적인 분야에 로봇이 어디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휘 동작들이 빠르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사실 로봇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각 관절들의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를 계산해서 최대한 지휘 동작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인간의 표정, 그리고 연습 과정 중에 인간 지휘자가 악기를 연주하는 인간들에게 제안하는 어떤 그 아이디어들, 로봇이 지금 할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4분의 3부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크게 해서 멈춰요. 이렇게 해서 4분의 30까지 가는 거거든요. 아, 로봇이 우리 일상에 이렇게 가까이 왔구나. 사람보다 정확한 것을 한다는 것, 오케이. 그거 우리 졌어요. 우리가 제일 우위에 선점하고 있는 것은 예술에 있어서 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자. 정확성은 로봇한테 맡기는 거고, 음악적이고 예술적인 부분들은 철저하게 인간 지휘자한테 맡겨서 로봇과 함께 음악을 만드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